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지난번 2회 정도로 은하철도 999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은하철도 999호의 수리상의 과학적 설명, 두번째는 은하철도 999호의 현실적 추진,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은하철도 999호의 설정상 기계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인간이란 나 은하철도 999호에 등장하는 존재, 보통 육신의 피부를 가진 인간들과 달리 온몸이 철제 기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이게 노후화로 인한 품 교체 등이 가능하게 되면 최대 2000년 이상도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이름 소녀는, 아 진짜 오래 살긴 하네요.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이들 외모는 기계라는 것은 알겠는데 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하철도 999. 이전에 보통 육신을 가진 인간들 대부분이 기계인간으로 개조하면서 탄생하게 된 개체이기도 합니다. 왜 라면 팔이나 다리 같은 일부분만 기계로 대체하고 뇌나 몸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기계인간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까지 기계로 바뀌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역시 그러니 오래 살 수밖에 없겠어요. 기계이므로 외모는 당연히 천연각색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이라면 모두가 인간의 몸처럼 팔다리와 머리가 달린 두통을 갖고 있다는 정도라고 합니다. 수로 봐서는 인간과 구별되지 않은 기계인간부터, 나는 꼭 닮았지만 얼굴 대신 커다란 기계 눈이 얼굴 한복판에 켜있는 동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지만 얼굴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얼굴 기계인간, 진이 크리스탈이나 나무 등의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기계인간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와우,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였군요. 그런데 별난 개성들이 참 많아 보여요. 있는 바도 있으니까요. 인간과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도 일부러 로봇 같은 얼굴을 고르는 기계인간들이 있는 경우는 기계 몸이 부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부러 기계 몸임을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오래 사니 기계가 부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미래 사회는 차별이 있는 사회라는 것인데, 아이들 만화답지 않게 진짜 현실 같네요. 뭐 지금도 우리 사회는 차별이 어디가나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돈으로 몸도 차별이 되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불멸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편이지만, 이 우월감으로 인해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보통 인간들을 박대하고 쓰레기 취급을 하는 편이며, 심지어 사냥 및 포획까지도 나섭니다. 철이의 어머니가 기계 백작 일당에게 사살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철이가 기계인간에 대해서 일부 혐오감을 갖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먹는 것은 기름,
특히 유날루나 가돌린 등이라고 합니다. 인기가니까요. 먹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먹는 걸 포기하다니. 헤헤. 아무튼 기계인간은 만화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계인간은 인간성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인간성은 무엇일까요? 기계인간에 대한 고찰. 인간성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본질 및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실 쉬운 말인데 이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아게임으로 이 만화같이 체를 모두 기계로 변경 가능하다면 인간과 기계는 구분이 가능하긴 할까요? 혹시 이 영화를 아시나요? 이제 은하철도 999만이 아닌 다른 영화에서도 인간과 컴퓨터는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기억을 컴퓨터로 완전히 이동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미지과학은 이런 미래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과학계 속설입니다. 전에 제가 두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두뇌가 컴퓨터처럼 특정한 영역에 정보를 저장하듯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두뇌는 홀로그램 저장 방식으로 정보를 분산 목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실리가 두뇌를 이리 자르고 저리 잘라내도 기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두뇌의 정보는 두뇌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라디오처럼 시공간의 정보를 읽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의 이면에는 정신적인 영혼이 숨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도리스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런 전생 윤회를 통한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서 999처럼 이런 일은 없겠네요. 우리 에어를 외계인은 이미 기계 인형 몸에 영혼 이즈비가 있어 999호의 세계관의 기계인간과 좀 닮기도 하긴 하네요. 혹시 이렇게 되려면 엄청난 과학기술이 동반되어야겠죠? 에어럴 외계인은 영혼은 인간 몸을 좋아해서 자기처럼 기계 인형 몸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수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999호의 기계인간은 현실 가능성이 좀 가자 보이네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길어져 다음에는 기계인간은 왜 인간성은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기이식으로 사람 성격이 변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